이번에는 73년생이시고요. 51세 되시네요. 개축생분들 애 좀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49, 50 넘어오면서 아 뭐가 일로 가면은 이게 문제고 절로 가면 저게 문제고 응? 사람 때문에도 힘들어야 되고 무언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야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또 변경이 오니까 힘들어야 되고 그렇게 애태웠던 분들 개묘년입니다. 2023년 아유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땅이 녹는 형국이에요. 언땅이 녹는 형국이고 만연한 완연한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띠 분들한테는 드디어 무언가 역마가 드디어 내가 바라고 활동성이 열리는 시기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또 따르게 얘기를 하면 일복이 터졌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로운 무언가 계속 도전을 하고요. 무언가 일을 만들고 또 진행하고 이게 굉장히 역마의 기운이 강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동과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어지시고요. 자, 동업이나 투자, 협업 이런 제의도 많아지실 겁니다. 뭐 내일 너매일 할 것 없이 일복이 터진다니까 일복은 항상 뭐라 그랬죠? 이랬는데 돈 안 주면 안 되잖아. 제복도 따라오기 마련인 거죠. 여러모로 내가 모르던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외에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감도 이렇게 열리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나 검증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개축생 분들이 덤벙덤벙 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조금 본인이 그 업에 대해서 공부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안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해오던 전문성 외에 새로운 분야도 열리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혔던 일들이 길문들이 열립니다. 길문들이 열려서 전체적으로 사람도 들고 날고 돈도 들고 날고 뜻밖의 일들도 자꾸 생겨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귀도 바쁘고 눈도 바쁘고 입도 바쁜 시기 이게 바로 개축생 분들의 2023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가 손 뻗고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식복이 따른다는 거, 재운이 따른다는 거 아셨죠? 자, 지금까지 가인입니다. 감사합니다.